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의 몇 군데 스시집을 방문한 한국인들이 스시에 와사비가 많이 들어가 먹기 어려웠다는 불만이 제기된 겁니다. 스시 속에 들어간 와사비의 양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행위를 테러란 표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스시집은 해명을 했지만 이는 한국 내에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몰상식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은 그 식당을 갔다 왔으면 정말 죽었다 진짜. 이런 일은 시장 스시, 남바정을 비롯해 중앙점, 도톤보리점, 신사이 바시점 등 네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남바점에서도 많은 양의 와사비를 넣어서 한국인들을 괴롭혔고 중앙점은 한국인에게 야구공만한 와사비를 먹으라고 던져줬고 이는 한국에서 크게 보도됐습니다. 우리는 신사이 바시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당시에? 맵다고 느끼질 않고 아프다고 느꼈어요. 와사비 맛이 확실히 더 매웠나요? 네, 진짜 그 벌칙으로 먹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거든요. 딱 원래 제가 와사비 과자도 좋아하고 와사비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딱 먹었을 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여기가 진짜 너무 아팠어. 그래서 친구가 이제 그냥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맛이 없다고, 못 먹겠다고. 그래도 왔는데 한 번쯤은 더 먹어보자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하면서 이제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점원이 와서 시킬 거냐고, 안 시킬 거면 나가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막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할 거면 나가라고. 여행이 오사카는 다시 안 가고 싶어서.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문제는 일본 방송에도 등장합니다. 저도 일본의 한 스시집에서 와사비를 좀 많이 넣어서 스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맛이 어떤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꽤 많은 양의 와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보다 그림에는 더 넣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오 아 먹고 배탈 안 날까? 이게 오 천천히 드세요 대표님. 포커스 맞춰야 돼요. 네. 먹어? 네. 다음에 먹을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 와사비는 맵지 않아서 좀 많이 넣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먹던 와사비보다 더 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에서는 홍와사비라고 조금 넣었을 경우는 달콤하면서 맛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넣으면 먹지 못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스시 만드시는 분한테 와사비를 조금 달라고 요청을 했죠. 비웃으면서 야구공만한 사이즈로 바로 얼굴 앞에 디밀더라고요. 실제 야구공만한 크기였습니다. 테러 현장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 현지에서 생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졸렬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자금을 한 게 충분하다.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이영돈 TV 취재팀은 오사카로 떠납니다. 오사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의 스시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켓을 벗고 일단 문제의 스시집으로 들어가서 스시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오사카 남바 지역의 오나가 한복판에 있는 깨끗한 스시집.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한 시간 넘은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꽤 있습니다. 메뉴는 한국어로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와사비부터 줍니다. 덩그러이 놓여있는 와사비와 생강. 저는 제일 기본적인 스시부터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스시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와사비를 넣었을까? 그런데 아예 와사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와사비가 안 들어간 스시 맛이란? 당연히 와사비가 안 들어갔지. 다른 것을 확인해도 여전히 와사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먹은 최악의 스시입니다. 와사비. 노 와사비예요. 와사비 막 이랬잖아요. 와사비 노? 결국 이곳 스시에는 와사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말을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만 와사비를 안 넣어주는 것일까? 안에 와사비를 어느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와사비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와사비를 따로 내줘요. 안에는 그 보통간 물처럼 네, 조금씩 넣어가지고. 우리는 일본말을 잘하는 코디에게 그 스시집에 가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비토 타코 타코 또 타마고 오네가이시마스.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스시를 주문하면 과연 와사비를 넣어줄까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와사비가 적당량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점은 어떨까? 우리는 인근의 중앙점을 찾았습니다. 중앙점은 남바점보다 4배는 더 커 보이고 규모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남바점과 비슷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없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와사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와사비를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접시에는 와사비를 넣지 않은 스시와 생강밖에 없습니다. 달라고 해야 와사비를 그제야 줍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다른 스시집은 어떨까? 다른 일반 스시집은 와사비를 넣어줄까요? 우리는 괜찮아 보이는 스시집을 찾았습니다. 시장 스시에서 주문한 것과 비슷한 스시를 시켰습니다. 과연 와사비가 들었을까? 아니면 많은 양의 와사비를 넣을까? 시마지가니 삼마이치 이래가 됩니다. 그런데 요리사의 손놀림이 시장 스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적당량의 와사비를 능숙하게 밥에 묻히는 요리사. 삼마. 삼마. 오케이. 역시 와사비가 적당량 들어 있습니다. 보이지? 이게 정상입니다. 맛도 시장 스시에서 먹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지, 이 맛이 조금 더 은은한 이 맛이. 그래서 돈을 사람들이 먹고 이틀에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참 먹고 안 먹고 이렇게 이걸 변형시키는 거지. 한 것도 안 보겠습니다. 사람 손이 무슨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아까도 먹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스시에 와사비를 안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스시에 와사비를 안 넣는 스시를 먹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나인 데스.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먹고 산다께. 나인 데스. 와사비요네. 아나 이래 나이는 어떠사마다. 만일에 안 넣어서 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고 나이네. 나인 데스. 아노 와사비는 그냥 시에 말하다 나 니덴 이유도가나. 와사비는 그냥 시에 구다사 이유도. 근데 와사비를 엄청 많이 넣어주면 그거는 뭡니까? 와래와래 낭아리고도 있다게도네. 와사비 오면 이게 누구래이나 귀다고도 나요. 혹시 저 스시에 와사비를 넣지 않은 스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나이. 나이 됐네. 어떠세요? 나이 됐어. 혹시 굉장히 많이 넣어서 막 매워서 그런 스시는 먹어본 적 있으세요? 나이. 나이 됐네. 스시집 가는데 안 넣어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하야. 이하 됐어. 이게 되어 있으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인스타가 이거 말고 딴 거 좀 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이거 다른 거 건드리면 안 돼요. 곧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어? 여기다 연결했어. 됐어. 잠시만요. 3, 2, 안녕하십니까? 이용도 PD입니다. 저는 지금 오사카의 그 문제의 스시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이브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사카 소위 와사비 테러 사건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운영하는 스시집을 가서 와사비를 많이 넣어서 스시를 제조해 달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먹어봤더니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맵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거든요. 그 랩에 사이즈인데 와사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정말 매웠습니다. 이런 걸 한국인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어우! 어우! 죄송합니다. 어우. 이런 스시를 준 겁니다. 실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문제 스시집에 가서 스시를 시켜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1200엔, 우리 돈 13,000원 정도의 스시 세트 4개를 주문했습니다.
쿠라레나 인스테리오 힘들다고 일단 스시를 제가 한 점 정도만 먹고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제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실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문한 스시에는 와사비가 어제처럼 들지 않았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생강에 숨겨서 와사비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렇죠?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이영동 TV의 프로듀서입니다. 저는 한국의 유명한 그룹의 프로듀서である 이영동도 모십니다. 지금 그 와사비 논란에 대해서 취재 중인데요. 이마 소노 와사비 논에 관해서 조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들 상대 그 만들어 주고 나서 상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속에 와사비가 안 들었는데 왜 안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안에 와사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보통 넣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회사의 방침이 와사비를 외국인들에게 넣어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외국인들한테는 와사비를 넣어 주지 않는다. 예,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분들이 일본 분들한테는 와사비를 넣어 주는 거 같다니 와사비 이럴 때 주는 때문에 그 여기 왜 그 와사비를 한국 사람들 많이 넣고 완전 조금 넣고 이렇게 합니까? 나한테 한국인 갈 때 와사비 느끼대 드시오 대교 쓰는데스까? 그거는 우리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 대답하고 있습니다. 차별 대우를 확실하는 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레 밑대를 오빠 사치가 남아오서 출했을게도 코레 밑대를 히토타치가 코레가 혼돈이 파베치다스. 대유 한농 시대마스. 코레는 할때 너무 모이마스까? 지금 이게 그 전 세계 방송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주대 호소 주대스. 아 마일로. 혹시 전번에 한국인들한테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마이노 코토니 관시테 한국인 타치니 저도 아야마루 주머리 아리마스까?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아, 와사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안 넣은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와사비 노 캔디 관시테 와카라나이 때부터 됐을까? 네 모른다고 하십니다. 사과할 생각도 없고요. 아야마루 주머리 뭐 나이 됐을까?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앙 지점도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많이 그런 식으로 와사비 많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당한 곳입니다. 어제 방문했던 중앙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많이 불안정하세요. 아, 근데 어저께 왔을 때 와사비를 안 넣어주던데요? 네, 키노 기타 토끼와 와사비 느끼대 대교 사렸던 데스케도 우리 사시대와 사팀 주사에 사려도 우치노 거거노 지무소니 리오카이 도테 모라나도 원대로 기대 당하면 위에 있는 사팀이 뭐라고 말을 듣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코레니 가실 때 조금 더 코멘트 오네가시테 뭐 이될까?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인데 그 일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 여기 안 오려고 해요. 또때모 인기난 토코로데스케도 뭐가 이제 안 오려고 합니다 여기에. 마사비도 캔도 때 생각 한국인 사람들이 그거 보라네. 그래서 그 캔에 대해서와 僕も 오겠다했어요けど 勝手に 僕らが 그거에 대해서 개인 어떻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여기 소속된 몸으로서 코멘트하는 게 개인 저쪽에서는 회사 지시사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스시 와사비를 넣지 않는 거를 와사비 넣기는 관시 때 회사의 方針다 또 했던 데서 그거는 회사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 넣지 않는 거 회사의 방침 전번에 많이 준 것도 회사 방침입니까? 많이 넣은 야마모리에 이랬다는 뭐 회사의 方針でしたか? 그거는 회사의 방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그러니까 많이 넣어서 남바점에서 많이 넣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많이 남바텐데 아래 와사비 넣기는 문제가 있는데 와사비 넣기에 대교 시대입니다. 그건 이후로부터 와사비를 빼고 제공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와사비를 안 넣은 스시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물어보니까 다 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후로부터 와사비를 빼고 제공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와사비를 안 넣은 스시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물어보니까 다 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고객분들이 그만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 네. 우리가 소유 주머니를 했다는데, 비루, 포비루. 네. 아, 소유 주머니를 우리가 전혀 했다는데, 한국의 方 와사비가 好きなので、와사비를 くださいという方が、ほとんどの方がわさびをくださいとおっしゃいます。
で、それでね、ここじゃなくて、この後ろの店なんですよ。はい。はい。원래 자신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네. 그리고 그런 와사비 넣은 건 남맛 좀 얘기고 그리고 원래 한국인들은 와사비를 많이 넣으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많이 넣어도 어느 정도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먹을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뭐 스키다토유 때 뭐 아르테도 이래로 넣어가 도젠데스케도 야마무리데 이랬다 놓아 소레가 좀 또 이카리오 소레와 こちらでは 와からないんですけど 後ろの店なんですけども 옆에 가게이기 때문에 はい それは 当然 私どもも今度気をつけまして。これですね、アプローチ、저희가조심할생각입니다。그래서제가뭐어떤식으로든지사과를요구를해보겠습니다。잘마무리가되면、これがちゃんと締めれば、ちゃんと解決できたら、마무리가되면한국사람들도다시오고、また韓国の方たちがたくさん来るようになって、はい。그래서사이가좋게지냈으면좋겠습니다。お互いよくよく解決できるようにし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けど、はい。그래서그런의미에서지난번에있었던거를한국시청자들한테そういう意味でちょっと今ちょっと国を見てる韓国とか世界中の人たちに한국에서불매운동이일어나고있기때문에韓国でいろんなまあこれ買わないようにしようとっていう運動とかが入まあ起きてるんで사과를해주시면이걸로전부다사과를하고이걸로잘마무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아예만때끝났다라これでまあある程度解決ができる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本当に何が本当にもう申し訳なかったと思います。カメラでも半マルスマン。はい。コメント対してちょっと一言お願い。謝りの一言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はい。今回の件に関しましては本当に至らなくて申し訳な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はい。で私どももこれから気をつけまして。はい。僕とこのお店にも韓国の方バイトでいらっしゃいますし、そういう差別的なこととかそういう意味でやったんでは全くございませんので、はい、そこは分か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ちょっと握手하고。중앙점지점장은정성스럽게준비를합니다。예다시는보내고나가야되겠다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다시는이름으로고와사비도조금씩이유도나라는ように일본한테주듯이똑같이한국인도와사비조금씩이랬대보통일본인이그타이틀을대교そのもので대교したら대くれたったらありがたいっていう分かりました以後気をつけますので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ユーロ助手上げすぎてすいませんはい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失礼しますお待ちんだ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촬영이끝나고다시스시를주문했습니다그리고이번에나온스시는적당량의와사비가들어있었습니다사이좋게마무리가되는느낌이었습니다